아우 저기 손 잡아놓고 자동 올라. 사진상으로 봤을 때는 이미 폐로도 종양세포가 전이 된 것이 아닌가 의심하고 있습니다. 종양이 가슴과 몸 안에도 있지만 아마도 이 신경계 쪽에도 이제 전이가 돼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예. 저희들도 샌디의 상태가 얼마나 더 지속이 되려는지 좀 장담하기가 힘이 듭니다. 오늘 선생님께 도와주시고요. 그동안에 너무 감사합니다. 예, 큰일을 하셨습니다. 지금까지도 어쨌든 나을 수만 있다면 어디 좋겠느냐, 얼마나 좋겠느냐, 뭐 바람이 그것이었는데 그 기로가 이렇게 되어 보니까 참 마음 아프죠. 마음 아프죠. 어쩌겠습니까. 그놈이 재롱불이 된 거, 정부친 그 정, 모든 것이, 모든 게 지금 생각을 하니까 그냥 가슴에 저리 오고. 어차피 우리 샌디가 얼마 견디지 못할 거라는 건 사실인데, 어느 부분이라도 다른 애들 위해서 뭐 쓸만한 장기가 있으면은, 쓸 수 있는 장기, 있으면 도움이 장기 이식을 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싶어서 드리는 말씀인데. 우리 키우던 진돗개 그놈이 실물 돼갖고 소꿉무치가 그냥 보냈지만도 마음이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의학적으로 봐서는 샌디의 여러 가지 건강 상태는 상당히 나쁜 상태고요. 그나마 각막의 상태는 비교적 건강한 편입니다.
사람들 인위 쪽 분야에서는 보면은 작년도에는 재작년보다 그 두 배 이상 각막을 기증하겠다, 장기증하겠다 그런 분들이 늘었다고 그래요. 근데 걔들은 아예 그런 걸 한 운동 한 적도 없고 그런 거에 대해 생각도 안 하고 있거든요. 수술을 해도 이렇게 힘들다고. 2년. 쟤는 안 되겠네요. 저기 뭐야 백내장인데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갖고 그냥 빛이 움직인 것 좀 보이긴 하는데 저렇게 하얗게 된 지도 되게 오래됐어요. 그래갖고 안 되는 거야. 수술이 안 될 것 같아요. 쟤는 상처난 직후에 물이 빠지기 전에 그때 왔으면은 내도 괜찮았을 경우인데 그때는 좀 놓쳤네요. 쉽지가 않네요. 그렇네요. 쉽지가 않네. 각막 이식을 한다라는 거를 아마 거의 다 모르실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얘도 가능성이 있겠는데요?